인천 둘레길 3코스 제2고등학교 앞에서 출발해서 그 원작산 둘레를 돌아서 이제 원점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원작산 바로 정상으로 가는 길이고요. 인천 둘레길은 이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적산 터널입니다. 원적산 터널에서 앞쪽으로 쭉 이동하죠. 이쪽 오른쪽으로 해서 인천 둘레길 이정표 보이시죠? 쭉 갑니다. 인천 둘레길 2번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3코스 둘레길 첫 번째 기점인 성남 약수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남 약수터를 지나서 원적정 팔각정으로 도착하고요. 나비공원, 장수산, 원적산공원, 원적산체육공원, 아까 출발이 세일구 앞으로 돌아온 원점 코스입니다. 성남 약수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성남이요. 인천 둘레길 이정표 보이시죠? 오른쪽으로 가면 정상 가는 코스고요. 미가의 다락방 쪽으로 갈 것입니다. 인천 둘레길 보이시죠? 이정표. 이쪽으로 이동하도록 하죠. 이쪽 오른쪽 방향을 하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차피 인천 둘레길 코스는
원점을 한 바퀴 도는 거니까요. 보시면 이 정도 보이시죠? 이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죠. 길로 빠집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2000둘레길 이 정도 보이시죠? 3코스는 길이 평탄하고 오름길도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호젓하게 걸으면 아주 참 좋네요. 길이 좋아서 조금 속도를 내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3코스 동해 인천 둘레길 마스크 보이시죠? 이쪽을 쭉 가보도록 하죠. 왼쪽으로 올라가면 원적산 정상이고요. 이 인천 둘레길은 보시면은 여기서 직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직진해 보도록 하죠. 이 산행 중에 계단이 있을 때는요, 이 같은 근육을 쓰기 때문에 이 근육이 좀 수축이 돼서 다리에 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땐 최대한 천천히 가도록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급히 내려가다 보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서 쥐가 올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구름들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수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물이 하나도 없네. 인천 둘레길 종합 안내도도 있고요. 동행 마스코트도 보입니다. 인천 둘레길 이정표 보이시죠? 이쪽으로 쭉 이동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이쪽으로 해서 둘레길 이정표 보이죠? 이쪽으로 이동하도록 하죠. 보시면은 인천 둘레길 이정표입니다. 참 길을 이렇게 찾고 좋은 코스 같습니다. 무식하고 걸으면 잘못하면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접어들고요. 쭉 올라가 보도록 하죠. 인천 둘레길 코스는 이 코스별로 약간 미세합니다. 길이 이정표가 중간중간에 있긴 한데 코스가 정작 방향을 잡을 때 그런 이정표가 좀 미미한 게 좀 약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둘레길 코스 깁을 접어들면은 1번이랑 2정표는 잘 보이고 있는데요. 중요 지점에서 그 정확한 2정표가 없어가지고 이 둘레길 하시는 분들이 당황해가지고 길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조금 지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인천 둘레길 원적정 방향, 팔각정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자, 원적정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00m 정도 남았네. 쭉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앞에 보시면 그 반가운 둘레길 마스코트 동해 보이고 있네요. 오이라 도착했습니다. 원적정. 보시면 원적정 모습이 보이고 있죠? 원적정 팔각정입니다. 인천 둘레길 이정표 원적산 방향에서 직진해서 내려갈 곳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보시면 한신빌리지 방향으로 이동할 곳입니다. 쭉 한 번 더 가보도록 하죠. 자, 이쪽 보시면 인천 둘레길 이정표 보이시죠? 이쪽 방향 쭉 갈 것입니다. 이 원적정이 내려와서 이 평탄한 코스가 이어지고 있어요. 둘레길 한 코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시면은 인천 둘레길 장선 연결될 쪽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까 원적도 한 300m 정도 내려왔네요. 보시면은 이쪽 보고 있죠? 장선 연결 다리 이동할 것입니다.
보시면 장선 연결다리로 한 470m 정도 남았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죠. 이제 장선 연결다리로 이동하도록 하죠. 인천 둘레길 이전표 보이시죠? 이쪽으로 가면 바로 앞에 장산 연결다리 연결 통로가 보입니다. 이쪽 이동하도록 하죠. 이원적산과 장산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자, 이제 장수산 쪽 방향으로 해서 이동하도록 하죠. 이제 연결 통로를 지나서 인천 둘레길 이정표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인천 둘레길 보이시죠? 자, 이쪽 방향 이동하도록 하죠. 둘레길 인천 둘레길 이정표입니다. 자, 이제 이쪽 보시면은 이 장수산 올라가는 코스고요. 이쪽 방향이 인천 둘레길입니다. 보시면은 인천 둘레길. 이 방향으로 이제 나비공원 내려가는 곳이 나오고요. 이쪽으로 해서 둘레길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쪽 방향으로 하산하면 나비공원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나비공원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제 둘레길 코스를 가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장수산 하늘다리입니다. 하늘다리 조성을 잘 해 놓으셨네요. 보시면은 장수산 하늘다리 장수산 하늘다리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망이 비교적 좋네요. 장수천길입니다. 인천 둘레길의 한 부분이죠. 그 둘레길 이정표 리본도 보이고요. 이쪽으로 쭉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기자기한 나무다리도 나오고요. 동해길 마스코트 도면 보이시죠? 인천 둘레길 마스크된 동해길 정표입니다. 인천 둘레길 이정표 보이시죠?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죠. 좌측으로 해서 둘레길 마지막 코스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입니다. 원적상공원 정문입니다. 이 방향으로 한 400m 더 가야 마지막 그 코스, 둘레길 3코스 이정표가 나오겠죠. 원적상공원 남문쪽 방향인데 인천 둘레길 표시되어 있죠. 이정표 보이시죠? 이쪽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에서 우측 방향으로 둘레길 3코스 정착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가 희미하네.
갱륜사를 끼고 이제 직진 방향을 해서 블랙힐 3코스 세일고등학교 앞쪽으로 갈 것입니다. 저기 이제 원족산 체육공원 쪽입니다. 지금 원족산 체육공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천 둘레길 동영이정표 보이시죠? 이쪽 방향 우측으로 해서 내려갈 것입니다. 인천 둘레길 이정표 보이시죠? 이제 마지막 내리막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 둘레길 내리막길입니다. 거의 다 와갑니다. 3코스 중간에 좀 길이 미세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길을 좀 잃었었는데요. 어쨌든 잘 찾아가지고 지금 3코스 종착지 세일고등학교 앞쪽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아까 시작점 있었죠? 그 부분이 원점 회귀 코스입니다. 3코스는
보시면은 인천 돌레길 마스코트 동현 보이시죠? 이쪽 방향 이동할 것입니다. 인천 둘레길 이정표 책 보이죠? 차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그 인천 둘레길 시작점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쪽 방향 이제 원족산 올라가는 길이고요. 아까 이거 시작했던 인천 둘레길 3코스 시작 지점입니다. 자, 여기서 산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